그런데 이렇게 사사건건 투닥투닥 으르렁대던 이 자매가 요 딱 한 때만은 마음이 그냥 의기투합해서 맞아 떨어지는 때가 있다면서요. 태경이 태연이가 노래하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노래 연습할 때 되게 잠깐 열심히 하자고 막 자기네들끼리 다짐을 하고 하는데 이제 그것도 잠깐의 시간이에요. 그건 잠시 휴전이고 금방 또 이제 또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잠깐을 정말 많이 강조하시네요. 네, 이 질문을 하면은 굉장히 이 아저씨가 나쁜 사람이 되지만 함께 노래를 부를 때는 분명히 트러블이 생기거든요. 저는 태연이가 춤출 때 자기가 선생님인 줄 알고 자꾸 야 너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이러는데 솔직히 이거 너무 싫거든요. 얘 방향치예요, 방향치. 어머나.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무대를 해야 되니까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같이 어 마음이 맞아야 되거든? 합이 맞아야죠. 네. 서로에게 한마디씩 해봅시다. 태경아 제발 동선 헷갈리지 말고 연습한 대로 하자. 반대로 들지 마. 알겠지? 제발 부탁할게. 알았어. 이번에는 우리 틀리지 말고 잘하자. 화이팅. 화이팅. 어머나.